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21장 신약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3절까지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과 또 모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기도 많이 하실 줄 압니다. 또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이 왜 못을 박히셨는지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는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비참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바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 우리가 가슴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2월 21일 지나갔습니다. 예, Ash Wednesday라 그러지요. 그래서 제의 수요일 그래서 그때부터 부활절까지 40일을 계산을 합니다. 이 제의 수요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신당한 기간에 우리는 죄를 무릅쓰고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리며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사순절을 보내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나? 우리가 그걸 좀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덟 가지 나옵니다. 제가 여덟 가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지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지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내려왔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인물이 예수님을 변화산에서 만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별세할 것을 의논한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예수님이 별세하셔야만이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다린 먼저 간 성도들, 먼저 간 모세와 엘리야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 공로를 의지할 수 있는 먼저 간 성도들이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운운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스가랴 9장 9절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전쟁을 하시는 왕이 아니시라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평화의 왕,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순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에 순종하기 위하여 또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또 예수님은 겸손하신 평화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 평화의 왕, 사랑의 왕, 은혜의 왕으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옷을 깔고 겉옷을 깔고 또 정려나무를 깔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 구원해 달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바람이었어요. 또 하나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해 주소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로마의 박해에서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구원이 아니고 죄악 가운데서 마귀의 속박에서 사탄의 종에서 세상의 불신 세력에서 종로를 타고 억압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합니다. 마르다도 사랑합니다. 마리아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방문해서 식사를 하실 때에 마리아가 무슨 일을 하지요? 300데나리온이 되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을 씻고 머리를 털로 발을 씻기신 그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그럴 때에 제자들이 아이고 저 비싼 거를 저렇게 허비하는구만, 저거 300데나리온 저거 팔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 다 도와줄 수 있는데 저걸 왜 저렇게 허비하는가?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마리아는 나의 죽을 것을 알고 내 장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트려서 기름을 부은 것이다.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예,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다락방에 열두 제자를 모아놓고 성만찬을 엽니다. 성만찬에서 먹을 것은 딱 두 가지인데 떡하고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드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내 살이다. 이 떡은 내 살이다. 내 살을 먹어라. 또 포도주를 들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예수님께서 살을 찢기시고 또 피를 흘리사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예언하시면서 그 떡과 포도주를 성만찬 유월절에 들을 때에 이 떡은 내 살이다.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다. 이 잔을 마시는 자는 나의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떡을 먹을 때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혔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보혈의 피를 줄줄 흘렸다. 그리고 목마른 그 정말 처참한 광경 속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이것을 기념해라. 그래서 우리들은 성만찬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떡을 먹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우리를 기념하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은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성찬 예식에서 나를 기념해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우리 예배의 한 행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셨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선생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이 열두 제자의 발을 씻깁니다. 그 유대 땅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다 더럽습니다.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일일이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은 사람, 나와 원수된 사람, 모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긴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라. 서로 위해줘라.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의 표현을 예수님이 발 씻기면서 하신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발이 더러우니까. 네 발은 네가 씻어라. 냄새나니까.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발을 씻기면서 본을 보였습니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성전이 거창합니까? 제자들이 성전 그 건축한 그 건물을 보고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예루살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이 정말 슬픈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후 70년에 디도 장군, 로마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로 흩어버리잖아요. 다 죽이고 쫓아내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소름으로 세계 방방곡곡에 정말 유랑민처럼 생활하는 그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강도의 구려를 만든 거예요. 장사꾼들의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한 탐욕. 이 모든 것이 그 성전 안에 있었어요.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을 그렇게 장사꾼들이 거기서 장사하면서 성전을 더럽히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고 오래 못 가서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 말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무너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있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일곱 번째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예, 장사꾼들의 모든 장사를 다 엎어버립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지금 잡으려고 관원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 거기로 올라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그 고난당하심을 예수님이 그걸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지요? 다 잠자고 있었어요. 예. 예수님이 이렇게 사순절 고난당하시기 전에 이러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사복음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전에 이러한 일들을 있었구나. 이러한 일들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사순절에 기억하면서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왕으로 오셨어요. 예, 평화의 왕.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그게 유대인들의 고함치는 소리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이래서 예수님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왕족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왕으로 오신 겁니다. 자리를 깔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는 나귀와 같이 예수님이 무겁잖아요. 언덕으로 올라가려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나귀가 올라갈 때 예수님을 등에 얹고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절제하며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표준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지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말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것을 겁내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나귀와 똑같아요. 그러나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묵묵히 그 언덕 예루살렘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닐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한 존재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환영합니다. 이 무리들이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우리는 호산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부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만이 호산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때에 예수님에게만 호산나를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소서. 로마서 1장, 여러분들이 1장 뒤편에 보게 되면은 죄에 나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온갖 죄를 많이 짓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옳게 여기는 거예요. 옳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인 줄 알면서. 그 온갖 무서운 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이것이 큰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의 죄를 흰 눈과 같이 지워줄 자,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해 줄 자, 그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호산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말할 때에 그것을 거부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위에 뭐가 머물지요? 저주가 머물러요. 이게 완벽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 구원이냐 멸망이냐, 그리고 하나님이냐 마귀냐, 선이냐 악이냐, 딱 두 가지예요.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하느냐, 선택한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는 구원에 이르고 사탄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할 때에는 멸망에 이릅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환영할 때에 같이 환영해야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그런데 환영하지 아니하고 분노하고 성전을 예수님이 정화시키는데 이 장사꾼들 성전 안에서 장사하게 만들면서 빚돈 받아먹는 이런 사람들, 자기들 장사를 망치게 하는 예수를 얼마나 미워해서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으시려고 올라가셨습니다. 또 이렇게 사람들이 환영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다음 주일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했는가, 그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정말 만왕의 왕이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온갖 세상에서 고통당하시고 굶주리시고 집도 없이 정말 노숙하시면서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정말 이런 외롭게 굶주리면서 또 추위에 떨면서 그 산에서 주무시고 얼마나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결국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모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당한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지만 여러분 스데반 집사 기억하시지요? 이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을 고난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목이 곧은 사람,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귀를 막고 막 화를 내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피로 인하여 모든 예루살렘 교회가 전 세계 지방, 다른 지방으로 다 퍼져나가게 되지 않아요? 예, 이렇게 예수님 고난을 갖다가 우리가 기념하면서 아,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현재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전 세계에 많아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많이 있다는 것. 참 우리는 여기에 살면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모든 믿음 생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부활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내 마음을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킨 것처럼 내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 죄, 사탄에게 속은 것, 사탄의 지배를 받은 것 깨끗하게 우리가 다 청산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 고난 주간 사순절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것이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사함 받고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해주신 그 예수님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순교했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이 사순절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전에 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